안녕하세요, 하이비스입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 전국 지도를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대한민국 먼저 알아볼게요. 강원도 옆에 38선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한번, 이번에는, 일본도 조금 남아있는데, 일본은 싫어요. 중국도 싫어요. 러시아도 조금 그리고 이제 한번 한국 도시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전라남도부터 할게요. 전라남도는요, 엄청 많아요. 다 알려줄 수는 없고요. 제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가 태안인데, 태안이 어딘지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곳이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해요? 성남에서부터 제가 말리포 차티포 신도시 깜고 있는데 제가 갔거든요. 태안이 거기서 한번 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갈아타고 아주 멀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하강포 도착했습니다. 자, 그래, 갈 때는요, 평택을 지나갔는데 평택을 가볼게요.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평택을 지나 여기를 쭉 가서 도착했습니다. 이게 엄청 머네요. 그리고 또 여행을 갈 건데 거긴 부산이거든요. 엄청 멀어요. 제가 거기부터 한번 어떻게 가는지 있으니까 이렇게 속도로가 엄청 많네요. 이렇게 가서
기장이 도착했어. 네, 이번에는요, 여기서 이제 끝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한류 트위 친구들, 안녕! 안녕!